개봉받고. 자, 시청자님들, 예, 백개비가 큰 맘 먹고, 지금 저, 컴포터를, 새로, 새 걸로, 주문을 했습니다, 여러분. 우리 아들이, 이 컴퓨터에 좀, 나름대로 조예가 있기 때문에, 예, 모니터도 요게 쓸만한 거랍니다, 요게. 겁 내지 마세요. 발바닥밖에 안 나와요. 밟을까? 밟으시면 안 돼, 모니터. 모니터 거기 있겠지. 얘가 지금 여기 걸쳐 있었잖아요. 큰일 나요. 20만원 다시 날라가요. 이 모니터가 쓸만한 건가? 제 거보다 좋은 거. 와. 아이고, 우리 아들이 지금 컴퓨터 좋은 거라고 어깨 힘주고 댕겼는데, 이제 내가 힘을 빡. 자, 일단 모니터 설치하는 거. 모니터, 자, 잠깐 바깥에 나가서, 저는 이제, 좀 설치하는 거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, 아이고, 연탄재도 버리고, 이제, 출근을 해야 되는데. 자, 어쨌거나 나 같으면 저거 어떻게 조립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곤란한데, 우리 아들이. 아이고, 여기다 물 좀 뿌려야지. 난로를 피하니까 열이 얼마나 많은지. 어떤, 어느 정도 큰 거? 자, 이제 출근하기 전에 연탄재도 좀 버리고 깔끔하게 해놓고 일을 가야 마음이 편하지 않겠습니까?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이 뒤에 물도 이제 나옵니다. 이제는 조금만 더 있으면. 이제 얼마 있으면 여기 온갖 산나물들이 이제 또 볼
벌끈벌끈 솟아오를 텐데. 가만히 있어봐. 이거 그리고 세팅을 좀. 어제 밥 먹는 영상을 찍는데 영상이 막 흔들려가지고 그림이 아주 이상하게 나왔었는데. 우리 집 아침에 우리 집 보고 거지 같은 집이라고 했던 분 감사합니다. 뭐 전혀 털린 얘기는 아닌 것 같네요. 자, 거지 같은 집이라고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자, 거지 같은 집이 여러분 이렇게 생겼습니다. 그분이 보긴 잘 봤네. 예, 거지 같은 집이다. 얘가 처음에 내가 기분이 조금 나빴는데 내 컨셉이 거지 같은 집인데 뭐 컨셉이 우리 집에서 이렇게 보면 저 위에 산도 이렇게 보이고 저 위에 눈도 보이고 크... 거지 같은 집 인정? 인정. 거지 같은 집을 거지 같은 집이라 했다고 뭘 할 수는 없는 일 내가 수용하고 인정할 부분이 아닐까. 아이고 이제는 옷 갈아입고 이제 출근해야지. 자, 황량하던 제 방에 컴퓨터가 이제 모니터가 설치가 됐는데 여기 이제 본체가 조금 있다가 도착을 한다 그럽니다 여러분. 자, 이제 저도 요걸로 이제 편집도 조금 배우고 연습하고 이래가지고 좀 더 그 좋은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한보사님들께. 여기도 좀 너저분히 했었는데 지금도 이렇게 돌리면 뭐 너저분히 하긴 한데 그래도 아침에 제법 정리를 해 가지고 자, 요 컴퓨터를 이제 앞으로 열심히 배워서 제가 좀 더 저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고, 아니, 가만히 있어. 이제 이러고 있을 일이 아니고 이제 일을 가야지. 어디로 갔어? 아, 또 삼각대도 그 아저나 삼각대 써보니까 이게 품질이 좋아서 지금 5개인가 이렇게 사서 매달아 놨어요. 이때까지 써본 그 삼각대 저렴한 삼각대 중에 제일 쓸만한 아저나. 아이고, 그 전에 이 방에 그 컴퓨터가 있었는데 우리 아들이 자기 방으로 나가면서 가져갔어요. 그래가지고 오늘 새로 이렇게 저 주문해가지고 일 갔다 올게.